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진우입니다. 이번에 또 차가 좋은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18년식의 와이드 6.6 아시죠? 현대에서 나올 때 와이드 6.6의 광폭 팔레트. 파이드 2 곱하기 4로 해서 8장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8년식에 20만 킬로 뛰었고 뒤에 파워게이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윙 내측을 말씀드리자면 장 길이는 5m 30 나오고요. 높이는 2m 20. 그리고 폭은 2m 27 나오기 때문에 파레트 8장 충분히 들어가고 높이도 높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차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6.6은 당연히 골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주행거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키만 골라놨고요. 계기판에 한번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데, 예, 보이시나요? 예. 20만 2655km. 살짝 우측 윙쪽에 도색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색하러 왔고요. 170마력의 유로 6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차하실 때까지는 환경규제 제약 없이 충분히 쓸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상태는 아직 갖고 오자마자 별도로 손보진 않아서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빼고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합니다. 탄목도 깨끗하고 프레임도 깨끗합니다. 나무판 살아있죠. 네, 그리고 현대 저기 마이티 정품 스티커 붙어있고 하부도 약간의 사용만 있지 큰 부식은 없습니다. 그 뒤에 이게 무력 회피 장치 여기도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리프트도 되어 있으니까 쓰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역시 파레트 8장이랑 3.5톤 와이드 6.6 광폭 윈바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 연락 주시고요. 블로그도 다양한 차들 소개도 있으니까 블로그도 유튜브뿐만 아니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